엄청난 가지를 가진 땅강 근처 공원에 있는 나무입니다. 이게 왜 엄청난 가지를 가졌냐면 직경이 지금 한 10m, 20m, 반지름이 한 10m 정도 될것 같은데 그 10m가 되는 반지름에 이 나무 자체가 가지고 있는 뿌리 올라간 것만큼 뿌리도 지금 엄청나네요. 요 밑에까지 지금 뿌리가 있는데, 뿌리가 저까지. 이 나무 가지만큼이나 길게 뿌리가 지금 자라고 있습니다. 이 나무가 지금 한 10, 가지가 한 15m 정도는 좁게 될것 같은데, 그만큼 이상의 지금 뿌리가 20m, 한 30m 그 정도의 뿌리가 있고, 그 다음에 줄기는 그렇게 커 보이진 않는데, 다른 나무처럼. 뿌리는 엄청나네. 특이한 나무네. 이게 막 앙코르와트 그런 데 있는 나무처럼 나무에서 다시 뿌리가 나오고, 특이한 나무입니다. 그리고 이게 가지도 엄청 길고 그러네요. 대단하네. 저 건물만큼이나 대단하네. 이쪽이 지금 유서 깊은 건물인데, 여기는 한번더 와볼 만한 가치가 있는, 한번 자료를 좀 찾아봐야 되겠네요. 요 건물에 대해서. 후에는 조금 있어 볼 만한 곳이긴 한데, 생각 좀 해봐야 되겠네.